트로피 다 어디 갔어? 어, 세 번째. 잠깐만. 네 번째. 네 번째. 아가. 아가. 어딨죠? 아니, 아니, 없애지 않았습니다. 없앴어. 잘했어요. 진짜 잘해서 갔다 버렸죠. 어떻게 저거. 없애요, 그래도.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자. 어, 저거. 어머. 없앴구나. 아니, 진짜 없앴구나. 없앴네. 아니, 진짜 없앴구나. 없앴네. 안 없애고요. 아주 큰 의미가 있으신 것들 나왔고 네. 나머지는 사진을 찍어서 잘 네. 보관을 해뒀습니다. 보관했어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진짜 남들한테 그때그때 네.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. 그러니까 1등 한 것들은 그렇죠. 나누고. 그리고 아, 오늘은 이걸 좀 꺼내보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바꿔서. 아, 비우신 게 아니고? 아유, 비우면 안 비운 되죠. 거 아니에요. 비운 거 아니에요. 요즘은 이렇게 트로피를 접어놓나요? 요즘은 수학적이 이렇게 봐요. 네. 아니, 근데 아니 어, 네. 보통 꺼낸 선수는 많은데 유명한 선수는 네. 너무나 많은 트로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. 맞아요. 트로피라는 것도 몇 개 없는 사람이나 다 꺼내요.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. 한두 개만 있어도 다 알죠. 굉장히 지하철에서 꽉 차가지고 막 얘를 꺼낼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포인트가 되는 애들 놔두니까 너무 좋고. 네, 저 이런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. 아니 근데 네. 사실 우리 생각나요? 저 컵들이 큰 컵 안에 작은 맞아. 컵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. 이거 귀한 건데. 근데 그거는 이가 나갈 수도 있고 안 좋아서 다 뺐어요. 그리고 나머지 세트를 이렇게 보일 수 있게.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밑에거든요. 맞아요. 어? 여기가 없네?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거 나 몸이잖아. 나 이걸 이제 알았어. 모르겠구나. 아,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. 자연스럽죠? 어. 전혀 몰랐는데. 아니, 원래 있던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, 네, 느낌이. 수가 없으니까 문 열고 썼으니까 물건은 많은데 좀 제대로 넣으려고 하면 활용 다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문을 떼서 오픈장으로 제가 이렇게 변신을 시킨 거예요. 이거 진짜 팁이다.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. 매트 까는 덱들은 많은데 네, 맞아요. 수납이 있기 때문에 안 열어서 못 썼잖아요. 네, 보통 이제 가구가 있고 네. 그 이후에 매트를 깔게 되면 예, 예. 그 그렇죠. 이 가구 못 써. 맞아요.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물건 어떻게 와, 넣어야 되잖아요. 발상의 조언인데요. 네.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매트 얘기하는 순간 아! 뭐 우리 집이 그랬지?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